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이렇게 공포감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네. 우리 시장 역시 파란불을 켜면서 현재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긴축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공은 이 3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금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지금 같은 다소 좀 조정의 흐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철저히 단기 매매 내지는 좀더 압축하는 슬림화 전략 이런 전략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종목의 범위를 좁히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매니저님과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펀더멘탈 쪽에서 검색된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전기술 G2파워, 일진파워. 원전주 쪽이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다시 한번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항상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순환매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펀더멘탈 쪽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풍력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는 지금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이제 시행하기로 했던 IRA 이 법안이 이제 3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조만간 IR 세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풍력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뭐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시장이 좀 약세이다 보니까 많이 좀 부진한데요. 그 와중에도 일단 엔터주 쪽으로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YG 엔터, JYP.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SM이 한번 그 공개 매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이슈화 되다 보니까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SM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로봇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기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봇주가 여전히 아직은 뭐 시장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때문에 좀한발 물러서지만 로봇주 역시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KCS라든가 우리넷, 아이윈 플러스 뭐 이런 양자 암호 테마주들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라유텍이나 유일 로보티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티라유텍의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2024, 이 부분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추세 쪽은 전체적으로 약간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히 단기 매매로 국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양자 암호 테마주도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과 또 위성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네.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9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제가 높은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가늘고 길게 가는 패턴이라고 할까요? 지금 하나 그룹의 이제 전체적인 방산이라든가 우주, 산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조금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니까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상으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9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안팎에서 한번 단기로 접근해 주시는 분들은 착실한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풍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매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풍산은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풍산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 수요 뭐 이런 신재생 전기차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좀 강세 흐름도 보여줬고 그리고 또 방산 쪽에서 탄알 관련해서도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더멘탈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니까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지금 뭐 이 종목이 뭐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이익이 났을 때 뭐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까지 리뷰 두 종목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텐텐텐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동국 SNC 준비해 봤습니다. 네, 동국 SNC는 해상풍력 관련주로 구분이 되고 네.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동국 SNC는 지금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볼까요? 네, 이제 그 3월에 이제 미국에서 IRA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세부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 IRA 수혜주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동국 SNC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풍력타워, 풍력발전의 타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사업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에서의 어떤 풍력발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일단 이제 펀드메탈은 8점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올해 풍력발전 쪽에 관련 매출이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좀 성장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펀더메타는 8점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은 이 종목이 최근에 기간이 한 5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11만 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 8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세, 추세는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7점 높은 점수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바닥을 좀 다진다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IRA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본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은 저가 매수,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 4,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동국 SNC 소개해 주셨고요. 바닥을 다지고 오는 지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네. 5,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첨보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첨보 하면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들 엄청난 랠리를 보이다가 테슬라가 덜컹하면서 2차 전지주들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첨보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첨보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좀 실적이 그 기대치만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앞으로 그 캐파 이런 수요에 대한 급증을 대비해서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LFP 배터리를 일부 채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동사의 전해질이 LFP 배터리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또 동사에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좀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펀더멘탈은 8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OE가 한 23 정도 3%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PR이 한 27배. 올해 영업이익은 한 60%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천보에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수급이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수급은 7점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도 지금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점수도 7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약간 아직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은 좀 바닥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량을 좀 잡아가면 올해 이제 이 회사의 실적과 함께 본격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 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일단 저가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6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천보 소개해 주셨고요. 네. LFP 배터리 확대 수혜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5천 원,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국 SNC와 천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매니저님이 또 공개 방송을 네. 내일 오후 7시에 준비를 네. 하신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보다는 내일 공개 방송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저녁 7시에 준비해봤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 시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토요일 저녁 7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 텐.